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편우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두 팀 모두 선발 라인업에 주목해볼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피케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피케가 부상으로 세 달 동안 경기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피케가 부상에서 회복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경기에 나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피케가 선발로 나오면서 롱글레와 피케가 중앙수비 라인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은 디마리아가 없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사라비아나 드락슬러가 선발로 출장할 것이 예상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모이스킨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 이카르디, 모이스킨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을 구성했는데요. 그리고 두 팀 모두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경기 초반에는 섣불리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하기보다 상대팀이 볼을 잡았을 때 뒤로 물러서서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최전방에 남겨둔 상태에서 모든 선수들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카르디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때 베라티는 자연스럽게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경기를 보면 두 팀의 수비 전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덴벨레와 그리즈만이 적극적으로 측면 수비에 가담해주면서 4-5-1과 같은 수비 전형을 만들어내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또한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은바페와 모이스킨이 수비를 내려와서 4-5-1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두 팀 모두 조심스럽게 경기를 시작한 만큼 볼을 소유했을 때는 상대팀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공격 상황에서 더용의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데요. 먼저 바르셀로나는 공격을 전개할 때 메시가 내려오고 그리즈만이 중앙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용이 순간적으로 침투를 시도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더용이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더용의 움직임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메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그리즈만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때 더용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선제골 또한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메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더용이 전방에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메시가 더용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르자와가 뛰어들어가는 더용의 발을 건드렸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는데요. 메시가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바르셀로나가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수비라인을 형성할 때 은바페와 모이스킨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중앙에 모아놓고 좌우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바페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데스트가 중앙으로 움직이고 모이스킨이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알바가 모이스킨을 따라가는데요. 이때 플로렌치와 키르자와가 높게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을 넓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덴벨레가 키르자와의 오버래핑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은바페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데스트가 은바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는데요. 여기서 키르자와가 높게 올라왔을 때 덴벨레가 키르자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측면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첫 번째 득점이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은바페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데스트가 은바페를 따라가는데 이때 키르자와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나 덴벨레가 키르자와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키르자와가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키르자와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키르자와를 막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키르자와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크로스를 보내줬고 이것이 은바페에게 연결되면서 은바페의 득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도 모이스킨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플로렌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록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주로 은바페와 키르자와가 있는 왼쪽 측면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했지만 종종 오른쪽 측면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두 번째 득점 장면이 바로 오른쪽 측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모이스킨이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알바도 중앙으로 움직였을 때 플로렌치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이때 파레데스가 플로렌치를 향해 좋은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수비 뒷공간으로 완벽하게 빠져들어간 플로렌치가 크로스를 올려줬고 수비수를 막고 흐른 볼을 은바페가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플로렌치의 오버래핑이 빛났던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바르셀로나가 적극적인 압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키니스나 파레데스가 좌우 측면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때 바르셀로나는 마르키니스와 파레데스의 패스를 방해해줄 수 있어야 했는데요. 메시 혼자서 두 선수의 패스를 방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용이나 페드리가 간헐적으로 올라와서 패스를 방해해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중원에서 베라티나 게에에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르키니스와 파레데스가 압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파레데스가 볼을 잡을 때 키루자와가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레데스를 압박하는 선수가 한 선수도 없기 때문에 파레데스는 키루자와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키니스가 키루자와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마르키니스를 압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하게도 마르키니스가 키루자와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은바페의 플레이였습니다. 은바페는 중앙에 들어와 있다가도 측면으로 돌아나갈 때가 많았는데요. 이때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은바페와 데스트의 1대1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은바페는 경기 내내 데스트를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바페는 이번 경기에서 14번의 드리블을 시도했고 그 중에서 10번의 드리블을 성공시켰는데요. 데스트가 은바페의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측면이 계속해서 무너졌고 결국 바르셀로나는 경기 중간에 데스트 대신 민구에사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파레데스가 프리킥을 처리할 때 마르키뉴스가 앞쪽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모이스킨을 막고 있던 렁글레가 마르키뉴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렁글레가 마르키뉴스를 따라가는 순간 모이스킨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데요. 렁글레가 마르키뉴스를 따라가는 순간 더용이 모이스킨을 따라가야 했지만 렁글레와 더용의 호흡이 맞지 않았던 장면이었고 결국 모이스킨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헤더로 득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스코어가 3대1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경기 막판에 수비 숫자를 줄이고 공격 숫자를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피케 대신 리키푸치를 투입한 이후에 더용을 수비라인으로 내렸는데 이때 더용도 중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홈에서 3대1이라는 점수 차이가 나게 되면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벌어지는 2차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만큼 점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너무 많은 무게감을 주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에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르셀로나의 수비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수비 숫자보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락슬러가 내준 볼을 은바페가 훌륭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경기는 4대1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종료되었습니다. 단순히 스코어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의 홈이었다는 점,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흐름에서 별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실망스러웠던 경기였고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4대1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승리했다는 것이 팀 전체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